네, 마지막 베스트 원미닛은 스카이라이프 채널 34번에서 방송 중인 MBC 에브리원 춘돌아 쇼 시즌2입니다. 에버바디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툰드라 쇼는 인기 웹툰과 드라마가 결합된 새로운 포맷의 코믹 웹툰 드라마인데요. 유명 웹툰 작가가 이제 프로그램 기획부터 각 코너에 이제 다 참여를 해서 이제 시나리오까지 함께 만드는 이제 독특한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시즌1에서 인기를 모았던 조선 왕조 실톡은 조선시대에도 핸드폰이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까라는 굉장히 기발한 상상으로 시작을 한 이제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이런 사건들을 스마트폰 메신저로 이제 깨톡 있죠. 그걸로 이제 활용을 해서 굉장히 코믹한 상황을, 코믹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시즌2부터는 무려 저 깜짝 놀랐어요. 이번 이 꽃가족이 조회수 100만 뷰 이상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만 뷰는 진짜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리고 우월한 외모를 가진 이 꽃가족의 캐스팅 역시도 엄청 화제를 모았는데 진짜 딱이더라고요. 김원준 씨 그리고 정시아 씨가 부부로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툰드라쇼 시즌2의 베스트 원미닛은 어떤 장면입니까? 네, 툰드라쇼의 베스트 원미닛은 꽃가족 김원준 씨의 막춤 열연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유전공학 연구원으로 나오는 김원준 씨가 신약 개발에 성공한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신약에서 시간 에너지와 비슷한 중력이 발생하고 있어. 가만. 이 타임 패러독스 현상이 일어나면 시간적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 안 돼. 다시 되돌려놔야 돼. 근데 그때 빛의 파장이 어떻게 일어났지? 맞아. 넌 또 왜 해? 너 다시 돌아갈래! 아무튼 김원준 씨의 뜨거운 막춤처럼 툰드라 쇼 시즌2의 시즌1도 더 신나게 춤추길 바라면서 베스트 원 미닛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urn on, turn on, turn on the TV. Only Skylight, only Skylight, only Skylight. Only Skylight 느끼는 TV 즐기는 TV 재미와 볼거리가 가득한 TV TV를 켜라 Turn on the TV Skylight